브래드 피트는 미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제작자입니다. 그는 2001년 플랜 B라는 제작사를 설립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와 제작을 겸하는 이는 많지만 브래드 피트만큼의 성취를 거둔 이는 흔치 않죠. 그 도전 정신은 그의 필모에서도 드러납니다. 1987년 데뷔한 그는 한갑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왕성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브래드 피트를 대표하는 영화 5편을 뽑아봤습니다. 톰 행크스와 맷 데이먼에 이어 세 번째 배우 소개네요. 그럼 시작할까요? 5위 트로이입니다. 볼프강 페트리젠 감독이 연출하고 플랜 B가 제작한 2004년작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도시국가 트로이와 아카이아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영화화한 작품이죠. 참고로 영화의 배경이 된 전쟁은 역사가 아닌 설화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아카이아 연합군의 영웅 아킬레스를 연기했습니다. 트로이는 캐스팅의 화려함으로도 유명하죠. 에릭 바나와 올랜도 블룸, 다이앤 크루거와 로즈번이 함께했습니다. 로즈번은 지금도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지만 트로이에서의 로즈번은 아련함으로 남성들의 심장을 후드럽히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트로이를 본 남자가 로즈번을 검색하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여성들의 마음을 책임진 건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영화 속 아킬레스의 섹시함은 측정 불가 수준이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트로이가 대표 영화에 선정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브래드 피트와 아킬레스는 동의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트로이는 인물적 매력에 더해 고증도 우수한 평을 받습니다. 영화에서 사용한 트로이 목마는 현재도 터키의 기증이 되어 전시 중일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전투의 완성도가 상당합니다. 인물 중심 전쟁 영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전투를 피아가 뒤엉켜 싸우는 개싸움으로 퉁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로이는 그러지 않죠. 장벽 앞 전투에서는 전열을 제대로 갖추고 부대 전체가 전진하는 고대의 전투 방식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최강자인 아킬레스조차 대열을 중시하는 모습은 전투의 무게감을 더하기에 충분했죠. 특히 전쟁을 대표하는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결투는 압도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거대한 스케일과 사실적인 전투를 원하신다면 트로이는 훌륭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4위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입니다. 펄프픽션과 킬빌, 장고 분노의 추적자 등으로 익숙한 쿠엔틴 타란티노의 2009년작입니다. 자신만의 색이 짙은 타란티노답게 바스터즈 또한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익숙한 전쟁 영화의 공식은 따르지 않습니다. 굳이 장르를 정의하자면 본격 수다 블록버스터 정도가 되겠네요.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는 나치 사냥꾼 바스터즈의 리더 알도 레인을 연기했습니다. 챕터별로 진행되는 영화라 모든 장에서 알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크리스토퍼 왈츠가 연기한 유대인 사냥꾼 한스 란다 대령이 알도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크리스토퍼 왈츠는 한스 란다 대령을 통해 칸네와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주연상, 아카데미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스 란다 대령은 나치가 점령한 프랑스의 한 시골 농장에 도착합니다. 그의 목적은 유대인 색출이었죠. 한스는 집주인과 짧은 대화만으로 그를 파악하고는 입을 열게 합니다. 그러곤 지하에 숨은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해하죠. 한편 미국 소속의 알도 레인 중위는 바스터즈란 이름의 게릴라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바스터즈의 구성원은 모두 유대인이었죠. 그렇게 바스터즈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내세워 독일군을 쓸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던 알도와 한스는 훗날 프랑스의 한 극장에서 조우하게 되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스 란다 대령 역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독일어가 유창한 배우를 원했고 무수한 오디션을 거친 끝에 크리스토퍼 왈츠를 낙점했다고 전해지죠. 결과적으로 훌륭한 선택이 됐지만 만약 흥행에 실패했다면 독박쓰기 딱 좋은 일화인 것 같습니다. 바스터즈는 역사적 사실과 감독의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죠. 글이 좋으면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영화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답게 취향을 좀 타요. 그럼에도 명작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재밌어요? 꼭 보세요. 3위 화이트 클럽입니다. 척 팔라닉의 동명소설을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한 1999년작입니다. 이 감독 뒤에 또 나와요. 이 영화가 벌써 나와서 분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리 변명을 하자면 화이트 클럽 명작 맞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선 이야기 되는 것만큼의 걸작은 아니에요. 화이트 클럽이 최고라고 주장할 근거는 많죠. 하지만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스토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원으로 매주 비행기에 오르는 남자입니다. 덕분에 불면증은 그를 따라다녔고 삶은 무기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에서 타일러 더든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모든 면에서 남자들의 동경을 받는 마초였습니다. 한눈에 타일러에 빠져버린 주인공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주인공의 감춰뒀던 욕망이 폭발하기 시작하며 화이트 클럽은 문을 엽니다. 화이트 클럽은 저희가 주로 인용하는 IMDb에서 무려 8.7의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도 역대 11위죠.
그럼 여기서 줄였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클럽은 거칠어도 너무 거칩니다. 영화를 지탱하는 힘이 마초이즘과 마조히즘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극을 진행하는 방식도 인물들의 동기에도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상적 존재인 타일러가 브래드 피트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 정도의 설득력이라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영화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성성을 자극합니다. 또한 일반 영화의 3배에 달하는 필름 양을 기반으로 관객들을 현혹하죠. 물론 그것이 효과적으로 먹혀 지금의 명성을 쌓는 데 성공했지만 그 부분을 넘지 못한 이들에겐 단순하게 수작으로 여겨지거나 심하면 졸작으로까지 취급받는 게 바로 파이트클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트클럽은 명작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답답하시죠? 결론은 보시면 됩니다. IMDb 8.7은 결코 아무 영화에나 주어지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취향에 맞으면 인생 영화가 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재미는 보장된 작품입니다. 2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을 영화화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2008년작입니다. 파이트클럽에 이어 같은 감독이네요. 브래드 피트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벤자민 버튼을 맡았고 상대 역으로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로 익숙한 케이트 블란쳇이 함께합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918년 뉴 올리언스에 80세의 외모와 질병을 가진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은 벤자민 버튼.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태어난 벤자민을 괴물로 여기며 양로원을 버리죠. 그를 아는 모든 이는 벤자민이 금방 죽을 거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젊어졌죠. 12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60대의 외모를 갖게 된 벤자민은 어느 날 6살 소녀 데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데이지가 소녀가 되었을 땐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벤자민과 데이지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바로 거꾸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말이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81회 아카데미에서 미술상, 시각효과상, 분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는 많은 부분에서 포레스트 검프를 닮았습니다. 주인공을 통해 역사적 사건들을 훑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여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까지 같죠. 그도 그럴 것이 벤자민 버튼과 포레스트 검프의 각본가가 동일인이기 때문입니다. 비긴 어게인의 OST 로스트 스타를 듣다 보면 신이시여 왜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아까운가요?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당황하는 청춘을 노래한 거지만 한편으론 젊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선 그것을 잃어야 하는 비극을 노래한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벤자민에게 주어진 운명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준비된 상태로 젊음을 맞이한 최초의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잔잔하지만 깊은 호수를 닮은 영화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흠뻑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명작이죠. 좋은 영화입니다. 꼭 한 번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브래드 피트를 대표하는 영화 중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세븐입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1995년작입니다. 이 정도면 데이비드 핀처의 페르소나가 브래드 피트임은 분명해 보이죠. 두 사람이 만나면 항상 명작을 만들어내는데 세븐은 그조차 뛰어넘었습니다. 이 영화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동시에 범죄 스릴러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시나리오가 완벽하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닌 희대의 걸작이죠. 국내 지상파 3사에서 전부 더빙을 진행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영화의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세븐은 캐스팅 또한 화려합니다. 브래드 피트의 모건 프리먼, 케빈 스페이시의 귀네스 펠트로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믿고 보는 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셋이 세븐에서 호흡을 맞췄네요.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은퇴를 앞둔 윌리엄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던 중 새로 부임한 데이비드를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은 스스로 이 힘든 곳에 지원한 데이비드를 신기하게 여기죠. 그러던 두 사람에게 한 살인사건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와 윌리엄은 함께 수사에 나서게 되죠. 그러나 살인범의 범죄 수법은 그야말로 기이했습니다. 초고도비만 남성에게 위가 터지도록 스파게티를 먹게 해 죽인다거나 변호사에게 스스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게 한 후 저울에 달게 해 과다출혈로 죽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나아가 사건 현장엔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윌리엄은 직감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연쇄살인의 시작임을 깨닫고 데이비드와 함께 범인을 쫓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제목인 세븐은 카톨릭 정교회에서 규정하는 7가지 죄악을 뜻합니다. 음침하고 음습한 배경과 하드보일드한 분위기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개봉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영화지만 연출이나 영상 어느 곳에서도 촌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는 역작이죠. 나아가 2016년에 재개봉을 거친 덕분에 화질마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총 촬영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한 저예산 영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죠. 199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로 자리 잡았지만 수상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시대를 앞선 작품들이 겪는 공통적 딜레마겠죠. 그리고 수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브래드 피트의 최고의 영화 베스트 5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워낙에 훌륭한 배우고 명작들이 많아 순위에 들지 못한 영화 중에서도 추천할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댓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70층 옥상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럼 안녕!